잠깐만. 자동 제재 동기. 제재 동기. 자동 제재 동기죠. 해주세요. 자동 제재 동기.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와요. 네. 축구 제재. 세야죠. 아홉, 열. 열한. 열 세야죠. 열네, 열다, 열여, 열이고. 너무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스물다, 스물세, 스물네. 아니, 애가 저기 한데 이걸 왜 닦아요? 콜록콜록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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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현장을 지원하기는 119 구조대원들이 뽑은 위험한 응급처치 1위. 그 위험한 상황은 바로 음식물에 의한 질식. 실제 지난 2010년 5살 유치원생이 간식으로 나온 떡볶이를 먹다 떡볶이가 기도로 넘어가면서 질식 사했고,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엔 6살 된 아이가 누나와 젤리를 나눠 먹다가 기도에 걸려 안타깝게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. 최근엔 20개월 된 아이가 콩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 질식할 위험에 처했는데, 다행히 응급처치로 목숨은 구했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장애를 안게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처럼 기도를 막아주는 후두개의 기능이 미숙한 어린이들은 음식을 먹다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질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, 성인들 역시 음식물로 인한 질식 사고에서 안전한 것은 아닌데요. 브라질의 한 축구선수가 경기 중 씹고 있던 껌이 기도를 막으며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, 체육대회에서 사탕을 입에 물고 달리던 25살 남자가 기도 폐쇄로 사망하는 등 음식물이 갑자기 기도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. 기도가 막힌 지 불과 3분 만에 청색증에 빠지고 6분 만에 심정지로 이어지는 무서운 기도질식. 이런 위급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잘못된 상식을 총동원하게 되는데, 일단은 뱉어내야지. 안으로 들어가면 더 위험하니까. 급한 상황이니까 아이가 캐캐거리면 뭐든 하게 될 것 같아요. 급한 상황이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. 당황스러우니까.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섣부르게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억지로 하면은 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더 아파서 울다가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죠. 도착했을 때 이미 애들이 축 처져 있죠. 솔직히 위험한 상황이죠. 자, 그렇습니다. 119 구조대원들이 뽑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응급처치 1위. 음식물이 기도에 걸렸을 때 죽음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? 저는 예전에 이거 콘으로 된 거 있지 알지? 예, 예. 위에는 빵빠름. 예. 너무 먹고 싶어서 하루 종일 먹고 싶어. 어울려. 한 입에 다 넣은 거야. 이게 기도에 걸렸어. 아무도 없고. 예. 이거 혼자 못 살아. 근데 어쩌다가 확 한데 이게 팍 나왔어 이게. 이게 압력 때문에 그랬나? 압력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고. 그러니까 아니, 근데 여기 법이 이런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압박을 해주나 싶으니까. 그런가 봐요. 이렇게 하면서. 자,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 절대 해서 안 되는 게 이게 뭘까요? 반대로 음식을 더 집어넣는 거. 그렇죠. 이거 안 될 것 같아요. 손가락 넣는 거. 아, 토하려고? 등 두들기는 거. 손가락을 넣어서 뺀다고요. 네,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. 야, 그거 그럼요. 빼야 된다고. 토하라고 막. 그렇죠. 막, 아니면 이렇게, 예, 개운 내려고. 야, 손가락을 빼려면 한 여기까지 넣어야 될걸요? 글쎄요. 아니, 근데. 야, 어떻게 갑자기 쓱. 자, 김종국 씨 먼저 갑니다. 아니요. 카메라 지금 하는 대로. 어, 저는 그겁니다. 일단 기도가 막히거나 뭐 이런 어떤 사람이 뭔가 막 음식물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등을 두드려주거든요.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등을 두드리는 것. 등을 두드리면 살짝 걸쳐있던 게 더 쑥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등 두드리는 행동 안 된다고 봅니다. 자, 잘 봤었어요. 자, 저는요. 손을 아이바에서 막 손 넣어가지고 막 손 그 막 붙어게 하려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 그거 안 돼요. 그거 위험합니다. 오히려 더 그렇죠. 음식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. 저도 등 두드려가지고 일부러 토하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냥 뭐 더 먹이는 거예요.